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무더기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게 잡아도 31표고 더 많게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부결, 이탈표는 뭐 많아야 비명계 5명쯤 되지 않겠냐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표결 결과를 두고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치명상.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었다. 동아일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을 이 이탈표, 적게 잡아서 최소 31표 등 돌렸어요. 방탄의 치명상. 체포동의안 결과가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139, 반대는 138.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부결도 했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깡패, 오랑캐 비유를 하며 상대를 적화하고 동지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상당히 무색해진 결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첩첩산중, 첩첩산중. 오늘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남은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압박 커지는 이재명 결단. 한겨레 신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듯한 기사입니다. 위기에 몰린 이재명 리더십이다. 영장 부당성 호소 총력전 벌였지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체포한올 때 어떻게 하겠냐? 한겨레 신문이 던지는 물음은 이겁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고수할 것 같은 기류가 강하다는 거죠. 말장난. 한국일보 사면 기사 함께 보시죠. 말장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학폭 42%가 언어폭력인데 친구 말장난이다 라고 변호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빠의 변호는 비상식적이다. 한국일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력 그리고 아빠의 법적 소송을 보고 공직자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 매우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41년. 한국경제 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41년 만에 수건 과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설악산의 5세 케이블카가 허가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1년이었습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상부 정류장, 정상에 가까운 그곳까지 가는 3.3km 거리의 케이블, 41년이나 걸렸습니다. 경제효과는 연 1,300억이 된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설악산의 절경을 이제는 케이블카에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